Good morning. As you can see, I just woke up. It is 9:37 in the morning. It's a Sunday, and today I plan to go see a few art exhibitions and get some good food. So I thought I'd film a short Sunday vlog and take you guys around the city with me. Wow. 진짜 다리가 아슬아슬 것 같아. 총샨역 주변에 플리마켓 열리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되게 익숙한데 슝리엔역 근처에도 조그맣게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둘러보는데 너무 예쁜 게 또 있지 뭐야. 짜자자잔. 너무 예뻐. 원래 지오바이지오였는데 그 마감 직전에 고민하다가 샀더니 바바이지오로 할인해 주셨습니다.
이렇게 꽃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있는 목걸이고 끝에가 이렇게 뭐야? 요 끝에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초커처럼 맬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늘어뜨려도 예쁘더라고. 그냥 평소에 너무 예뻐 해서 고민 한 10초 하고 바로 구매.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는 얘는 한국에서 그 앱보지 아몬즈에서 그냥 기본템으로 구매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와가지고 박한장안에서 구매를 했던 목걸이입니다. 데일리로 진짜 잘 끼고 다녔어. 오늘 하루 종일 아이브 헤아 들으면서 걸어다녔어. 신의구의 후방미술관이라고 새로 열었는데 어제 열어서 바로 들러보았습니다. 건축물도 세련됐고 이렇게 탁 트인 그런 개방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로댕하고 인상파 화가들 전시랑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면은 후봉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전시회? 오, 둘 다 엄청 좋았어요. 원래는 후봉 미술관 금방 볼 줄 알고 다 본 다음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에도 새로운 전시가 지금 막 오픈해가지고 거기까지 보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두 전시 다 도는데 3시간 걸렸나?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써가지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뭔가 두 전시 다 너무 인텐스한 경험이었어가지고 나오자마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어떤 아트 섭취 한계량일 것 같다 해서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은 안 가고 바로 화산 1419로 경로를 틀었는데 로댕 작품도 실제로 처음 보고 시슬리 작품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. 모네 작품도 있었고 사실 그 로댕 전시 자체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. 공간의 규모 자체가.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좀 가깝게 모여 있어서 그런지 더 뭔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인풋이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좋았고 저는 근데 사실 후봉 그 소장품 전시가 완전히 새로운 작가들이었고 처음 들어보는 작가들이었거든요. 정말 예상치 못한 수학 중국어 표기는 못 봤는데 산 유이라는 작가의 작품 와우 였고 우유 베이더 하고 덕스 앤 보트라는 작품명을 써놨어요. 덕스 앤 보트가 너무 귀여웠어. 덕스가 이렇게 쪼르르 있는 게 너무 귀여웠고 윤지 작가 Wheels Industrial New York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진짜 배색, 색깔을 엄청 잘 쓰고 와 나 진짜 이거 Wheels Industrial New York 저는 처음에 이제 작품을 볼 때 작품명하고 뭐 Oil on Canvas라든지 그 미디엄하고 요거 본 다음에 연도 같은 거 본 다음에 가까이서 한번 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전체 한번 보고 원하는 각도에서 보고 다시 자세히 봤다가 뒤로 올라갔다가 자세히 봤다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. 근데 진짜 Wheels Industrial New York도 이제 그 옆에 정보 보고 그 작품 보고 딱 뒤로 물러서는 순간 색깔들이 막 팡팡 터지면서 진짜 그 햇살의 기운과 그냥 그 주황빛 그냥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. 정말 거기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그냥 계속 그 작품만 이러고 한동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이거 다 보고 우산을 밖에다 꽂아놨었는데 입장할 때 그거 챙겨가는 걸 까먹어가지고 나 우산 가지러 가야 돼 다시. 후봉 미술관에서 요런 거를 선물로 줬어요. 이게 뭐지? 이렇게 여는 거 맞아? 아, 핀인가 보다. 브로치 같은 건가 보다. 요렇게 생긴. 근데 이 작품. 되게 디자인도 되게 괜찮아. 왼쪽에는 중국어, 옆에는 영어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 색깔 배치도 좋고 방금 브로치로 제시된 그 작품은 뭐였냐요? 잉즈라고 번역된 The Shade. 라는 작품. 이게 아무래도 자세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severe torment and pain을 depict한 거거든요. 그거를 브로치로 주었네요. 크라우드 문에 이 작품도 있었고요. 잡아줘. 시간이 벌써 10시네요. 빨리 씻고 잘 준비를 먼저 해야겠다.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. 오케이, 씻으러 갑시다.